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가장 많이 해주신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즘 이걸 먹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마트가 사왔습니다. PPL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요. PPL 좀 주세요. 제발. 그냥 먹으면은 뭔가 식상할 것 같아서 더 맛있게 먹으려고 삼겹살과 같이 먹어볼 겁니다. 일반 불닭볶음면 그냥 하고, 그다음에 삼겹살이 들어간 거. 그래서 총 두 가지로 해볼게요. 삼겹살은 저는 한 줄을 사용할게요. 1인분에 근데 반 줄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한 줄보다. 내용물에 뭐가 들었나 볼까요? 면이 하나 들어있고요. 후레이크, 그 다음에 불닭 소스. 후레이크에는 뭐 완두콩, 당근, 고기, 뭐 마늘, 이런 파 이런 게 들어있네요. 달군팬에 삼겹살을 넣고 볶아주세요. 오늘은 딴 거 많이 첨가 안 하는 이유가 불닭 소스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잘 나올지 소스가. 저 그냥 이대로 먹으면 안 돼요? 진짜 맛있겠죠?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오돌뼈 있는 거나 크기가 큰 것들은 이게 짜장라면 속에 들어가면은 면 이렇게 호로록 할 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니까 여러분들은 작게 자르시고요. 저는 이 오돌뼈랑 크게 자른 것들은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이 익은 상태에서 불닭 소스를 넣고요. 불 켜지 말고 그냥 섞기만 해주세요. 삼겹살을 넣은 라면과 안 넣은 일반 기본 라면하고 두 가지를 맛볼 거기 때문에 면 두 개 넣고요. 후레이크도 넣어줍니다. 레시피에 5분간 끓이고 그 다음에 30초간 볶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라면 하나는 레시피대로 하고요. 하나는 4분간만 끓일게요. 라면 한 개는 좀 건져놓고 이거는 그대로 레시피대로 끓일게요. 삼겹살에 소스 볶은 거에다가 면 넣고, 면수 있잖아요, 삶은 물 한 5t 정도. 이제 이거는 면을 좀 빨리 뺐잖아요. 그러니까 불 위에서 80% 익혀주면 되는데, 와 냄새 진짜 좋다. 그냥 이거 불닭 냄새인데? 냄새는 진짜 그냥 불닭 냄새에다가 짜장라면 조금? 오. 5분간 끓인 뒤에 물을 8t 정도 남기고 소스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뭐 이것도 냄새 나쁘지 않네요. 일반 불닭 짜장.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레시피대로 잘 한진 모르겠지만 약간 국물이 있는 편입니다. 삼겹살 짜장. 삼겹살이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럴 때는 삼겹살이 들어간 게 제 취향입니다. 진짜 완전 불짜장 같은 느낌? 일단 기본 불닭 짜장부터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 맛도. 아, 나 너무 기대되는데. 아, 삼겹살. 이거야, 이거! 이거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확실히 물에 볶는 것보다 기름에 볶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 이거다, 이거.
이거 먹다가 이거 먹고 못 먹겠어. 이게 너무 맛있는데? 리뷰한다고 라면 두 개를 클리어했습니다. 일반 불닭보다는 약간 덜 매운 것 같이 느껴졌고요. 일반 짜장라면하고 불닭이랑 섞어 먹으면은 짜장 맛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 나긴 하는데, 이거는 불닭 맛이 한 70%? 짜장 맛이 30% 난다고 해야 되나? 삼겹살 넣은 거는 이제 국물이 거의 없어졌고, 그 다음에 레시피대로 한 거는 제가 8T를 넣은지 더 넣은지 모르겠지만 물이 약간 더 많았잖아요. 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먹어봤을 때 물이 없는 게 더 매콤한 향이 더 강하고, 약간 먹으면 빠뜨리면서 기침이 나올 정도의 매콤함이 약간 있었고요. 약간 물기가 있는 라면은 그렇게 매운맛이 좀 덜하긴 하고 좀 빨리 뿌는 편이었어요. 올리브유나 뭐 이런 기름까지, 액상 조미료 기름까지 해가지고 같이 볶아 먹으라고 나와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약간 이게 좀 아쉽다는 점?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불닭짜장 신제품을 먹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